하나님 말씀 오바댜 21절 뭐 우리 PPT를 띄워주시면은 예, 있습니다. 예, 말씀 한번 먼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광주 땅이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대한민국이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오바댜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유학이면 우리 한번 암송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댜 2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보니까 사도행전 선교회네요. 사도행전 선교회 회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세 산을 심판하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거든요. 그 결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보니까 광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네요. 광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세산을 심판하리니 광주 땅이 여호와께 속하리라. 할렐루야! 저도 어제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아, 이 교회가 정말 놀라운 교회구나.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가 광주 안디옥교회였구나. 아, 들었던 대로 정말로 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광주 땅의 영적인 기류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광주 땅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5만 5천 한국 교회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가 우리 광주 안디옥교회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한번 격려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선교회 저는 회원은 아닌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회원처럼 저도 이번에 부산의 집회 빼고 대구 한동대에서 또 창원에서 오늘 여기까지 네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또 철야도 같이 참석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예, 거의 안 빠지고 철야도 하고 한동대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저녁 7시에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잠 한 숨도 안 자고 오전 12시에 끝났어요. 제가 시계를 보니까 12시 3분이더라고요. 축도 함께 끝난 시간이. 사람 잡대요. 쉬는 시간도 안 주고 쉬는 시간 딱 두 번인가 세 번 있어요. 순서지 하단에 보니까 내용은 그런 거예요. 알아서 쉬세요. 그러면서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야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은혜가 되었든지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잡고 우리 말씀을 우리 PPT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바디아는 그 에돔이라는 그 이 나라에 대한 멸망과 심판 예언입니다. 에돔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사실은 대적자거든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반 기독교 세력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에돔이겠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 에돔이에요? 아니에요. 에돔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이 소욕들, 본성.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의 큰 대적입니까? 예, 잘 들리세요? 예, 좀 낫네. 자, 오늘 여기 오바댜 3절, 4절 보니까 바이트메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에돔이요. 이렇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더니 그 요르단의 페트라예요.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고고학의 자료에 의하면 100만 군대가 여기 쳐들어와도 위에서 10명이 위에서 딱 진을 치고 있으면 다 막아낼 수 있다 이럴 정도로 천의 요새예요. 누가 막겠습니까? 위에 서서 돌멩이 하면 떨어뜨리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그냥 오는 족족 다 죽는 거예요. 누가 이 에돔을 상대합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이트메고 하면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에돔 족속은요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멸망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지상의 한국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여러분 북한과 통일한국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 지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영적 정부의 다 중요한 요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적인 기류를 움직이는 중요한 열쇠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일제시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배교와 배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배도와 배교의 역사의 원조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일제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종교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집단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를 빼앗자마자 했던 게 뭐예요? 1915년에 개정사립학교법을 제정합니다. 학교 미션스쿨에서 예배드리지 마! 성경 가르치지 마!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1936년에는 본격적인 그들의 숨은 속내를 드러냅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강요 안 했거든요. 근데 아주 굉장한 한국교회 큰 시련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43년 9월부터는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를 금지시켰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 한국 근현대사 135년, 한국교회사 135년의 역사 속에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2년이나 있었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나라를 빼앗기면 이렇게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부흥사경의 성경학교 다 못해요. 찬송기 금지곡이 있었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여 십자가 군병들아. 믿는 사람도 군병 같으니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사도신경도 다 삭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황에 대한 이거는 모독이다. 그래서 못하겠어요. 이런 일이 바로 일제시대 때 있었던 것입니다. 예, 다시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이게 신사 참배하는 모습이에요. 신사가 뭘까요? 일반 민간 종교의 신도, 신도의 사원입니다. 신도이즘 그러죠? 신도. 이 신도라는 건 일종의 애니미즘이에요. 모든 뭐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온갖 잡신들은 다 그냥 여기다가 갖다가 모셔다 놓고 섬기는 게 바로 신도입니다. 단순한 천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잡신들을 다 갖다가 그냥 여기다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다 섬기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천황의 위패들을 쭉 모셔놓고 그렇게 신사참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의식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우상숭배였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사람, 조선의 히틀러라고 그랬어요. 미나미치로. 이 사람이 1936년에 7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41년 동안 5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이 한반도의 읍, 면, 단위마다 조그만 마을마다 신사를 다 만들어놨어요. 몇 개나? 2,300개. 그전에는 42개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일본 사람들만 신사 참배했지 우리 보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는데 36년부터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하더니 2,300개를 만들어놓고 이거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강제를 하니까 막 압박을 하니까 탄압을 하니까 한국교회에게는 큰 시련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신사는 무엇이냐? 일본 사람들 자료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철저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천황은 뭘까요? 천황. 일본 천황. 현인신이 되었다고 말해요. 현인신. 그러니까 우리 먼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자 따라가세요. 신사참배. 그다음에
동방요배 두 종류가 있어요. 신사참배,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죠? 이건 당연히 우상숭배입니다. 목숨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당시 한국교회 대다수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인데 동방요배는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거의 안 했어요. 놀랍게도. 왜? 이 살아있는 일본의 지도자인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경례하고 고개를 숙이고 절하는 게 무슨 우상숭배냐? 국가 지도자에 대한 그것은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무슨 우상숭배냐? 그건 너무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한국교회에 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당시에 신사참배하는 모습입니다. 신사참배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1931년에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이것이 드디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일본은요, 조선에 만족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일본의 목적은 전 세계를 천황숭배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숨은 속내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전쟁을 치러야 되겠는데, 자, 이들이 드디어 1931년 9월 18일 날 만주를 쳤다라는 것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저 조그만 섬나라 일본이 조선에만 만족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이 세계대전으로 판을 키우고 있네 하는 신호예요. 신호. 만주는 지하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주를 쳤다라는 것은 병참 기지로 저 만주벌판을 삼켰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일본은 아무리 그 당시에 굉장한 초강대국이었죠. 뭐 굉장한 군사 대국이었지만은 뭐 일본도 한계가 있죠. 오랜 세월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병참 지원에 아무래도 한계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또 싸울 수 있는 병력도 숫자가 모자르고.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전쟁터에 내몰아서 싸움터로 총알받이로 누군가를 내보내야 되겠는데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병력 수가 한정이 돼 있고 물자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제일 만만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조선이죠, 조선. 그래서 조선에 2,400만 우리의 동포들을 전쟁터로 내몰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명분이. 너 나가 죽어, 싸워. 죽으라면 죽어야 돼.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그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명분을 종교의 힘을 빌어온 거예요. 그게 신사참배입니다. 예? 그래서 2,300개를 순식간에 이제 세우게 된 거예요. 1932년에 전국 미션스쿨에다가 그리고 일반 학교 모든 학교에게 신사참배를 명령하죠. 서울의 뭐 정신여학교니 경신학교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서서히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데 전국적으로. 자, 일본이 가장 그들이 눈에 가시같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평양에 있었던 바로 기독교 학교예요. 이 일본의 이 칼끝이 어디를 향해 서서히 모아지기 시작하냐면 바로 평양의 미션스쿨을 향해서 예, 그들이 탄압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당시에 평양의 북장로교회 선교사 네 사람의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신상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았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다니엘과 같은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 번째 맥큐니라는 분입니다. 맥큐 우리나라 말로 윤산온 바로 선교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솔터 홀드 크로프트 그 다음에 로즈라는 이 세 분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이분들은 완전 결사반대였죠. 여러분들 당시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선교사들 세계에서도 신사참배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쪽 부류는 신사참배 절대 할 수 없다. 결사반대다 했던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신사참배에 찬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싫은 거예요. 반대했었던 사람은 맥균 선교사 다니엘과 같은 분이에요. 또 한 사람 신사참배에 적극 찬성했던 사람 누구? 원한교. 이분은 안타깝게도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언더우드의 아들이에요. 저는 이분을 공가가로 구분합니다. 이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6.25동단 때 우리나라 자유수호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오게티와 같은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것이 당시에 이 바로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의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맥큐 선교사입니다. 맥큐는 1935년
일제 신사참배의 거센 탄압이 자기를 향해서 칼끝이 이렇게 모아지고 이렇게 죄오기 시작했을 때 뉴욕 선교부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에 뉴욕 선교부의 입장은 뭐냐? 야, 선교사들이 애써서 미션스쿨을 지금까지 잘 이루어왔는데 신사참배 안 한다고 이거 문 닫게 하면 되겠냐?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해라. 타협점을 찾아라. 이게 뉴욕 선교부의 지침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해를 또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수십 년 쌓아왔던 금자탑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그거를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 적당한 선에서 어떻게 해서든 문 닫게만은 하지 않아야 된다. 한번 타협점을 찾아봐라. 그러나 맥큐는 선교부의 지시를 받는 입장에 있는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나의 지위가 빼앗기고 한국에서 추방되더라도 또한 옥에 갇히더라도 살인의 총탄을 받더라도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하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학교는 폐쇄되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1936년 12월 31일이 되었어요. 일제는 최후 통첩을 합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 말 안 들고 이렇게 고집 피울 거냐고. 마지막 최후 통첩이다. 마지막 기회다. 신사 참배 안 하면 미션스쿨 모조리 다 문 닫게 할 테니 빨리 결정하라. 이때 맥큐과 홀드크로프트, 솔터, 로즈 네 분의 선교사님들은 잠깐이었지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학생들 보고 절하라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네 사람만 절을 하자. 한 번만. 그리고 문은 닫지 말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우리 박형영 목사님과 박윤선 목사님한테 한번 최종 자문을 구하자. 찾아가요. 뭐 물어보나 많아죠. 박형영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얼마나 단호한 분들입니까? 안 돼! 절대로 신사참배 한 번이라도 절하면 안 돼!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일제에게 우리 못한다! 우리는 죽어도 못한다! 학교 문 닫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고개 한 번이라도 숙일 수 없다. 신사참배 안 된다. 그래? 알았어. 학교 문 닫게 해줄게. 학교 다 문 닫았습니다. 교장직에서 파면당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한참 참 이렇게 열심히 하시던 이 맥주 선교사님을 미국으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빈털터리로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이분이요 미국 가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프리스바이티어리언 트리뷴이라고 장로교 신문에다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제하에 기사를 실어요. 우리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정부의 명령에 복종하고 학교의 생도들을 데리고 신사에 참배함으로써 교육의 존속을 도모할 것인가? 응? 그래, 신사 참배 국가에 대한 예의지.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야 절해. 그리고 학교 문 닫는 것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장차 명령을 거부하여 마지못해 학교를 폐쇄할 것인가? 신사 참배는 하나님의 정말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킨 우상 숭배니 절대로 타협할 수 없지. 절대로 우리는 목숨이 우리가 달한 한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학교가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그렇게 결사항전을 다짐할 것인가. 이분의 단호한 결론이 이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추워도 타협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가야 될 길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대세를 따라 여론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옳다, 이 길이 맞다, 이 길로 가야 된다, 다 좋은 길이다, 이 길로 가야 우리가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거든요. 망하는 길이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우리가 잃는다 할지라도 좁은 길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호한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시기에 원한경 선교사님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다가 이렇게 실었어요. 맞불을 넣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신사참배는 국민의 의례이지 종교 아니다. 최경례라고 있어요. 절하는 형태의 그 모습을 최경례라고 해요. 최경례는 약간 머리와 몸을 구부리는 것만을 말한다. 결코 앉아서 절하거나 엎드리는 게 아니다. 종교행위 아니다. 우상숭배 아니다. 괜찮다. 라고 말을 했는데
최경례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경례입니다. 약간 고개와 목을 숙이는 거예요. 90도로 꺾어서 절을 하는 것이 이게 최경례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약간입니까? 타협을 하니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참 안타까운 그러한 길로 결국 원한경 선교사님도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됩니다. 예. 이게 동방요배하는 장면이죠. 그런 와중에서 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최상림 목사님이에요. 어느 시대나 이렇게 의에 투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리를 위해서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38년 6월에 다른 노예들은 죄다, 시사 참배 이거 해도 된다, 국가에 대한 예식이다, 우상 숭배 아니다, 괜찮다, 전부 다 가결을 했을 때 부산 해운대교회에서 40일에 경남 노회에서 놀랍게도 신사 참배 반대 가결을 그냥 통과시켜 버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당시에 몇몇 사람들의 중보기도 모임에서 여러분들처럼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 이 해운대교에서 40일에 이 노회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그 경상도의 비봉산이라는 한 100m짜리 조그만 야산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철야 기도하는 여러분들처럼 그러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이 노예를 위해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일본 수사 세 사람이 칼을 차고 중무장한 채 당신들 말이야 다른 데 다 찬성했으니까 여기도 다 찬성해야 돼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순간 끝날 때까지 세 명의 순사가 졸다가 그냥 행사가 다 끝날 때까지 노예 회의가 다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깨어나지 못하고 들어오자마자 앉는 순간 졸다가 신사참배 반대 가결이 되고 나서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일제 순사들이 감히 해방을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어쨌든 그 배경에서 최상림 목사님이 총대를 메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 결과는 혹독한 시련입니다. 49차례나 경찰서에 불려다닙니다. 세상에.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49차례 경찰서에 불려다닌다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투옥됩니다. 모진 고문을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병보속으로 풀려납니다. 해방을 눈앞에 두고 3개월 앞서서 45년 5월 6일에 58세에 앞길이 창창한 이 귀한 목사님이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은 다 배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우리 여러분 계속 듣는 대로 38년 9월 9일 제27차 장로교 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날 9월 10일 밤 10시가 넘어서 바로 이런 결의문을 통과시킵니다. 총회장, 당시의 부총회장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배도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가서 이렇게 미소기바라이 신도 침례 집단적으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천조 대신 우리는 일왕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천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천왕이라는 말도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 기독교 시각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은 천왕을 뛰어넘어서 천조 대신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예 천조 대신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있대라니까요. 미소기 바라이 할 때 이거를 꼭 고백을 해야 돼요. 그냥 싸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배도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예배 풍경을 소개하면은 대구의 신정 장로교회 주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1부와 2부 순서로 나눠져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가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1,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나? 한 예배 안에. 앞에 1부의 순서는 뭘까요? 신사참배에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국가봉창, 일본 국가를 부르고 궁성요배, 동방요배죠. 대동아전쟁 필승 기원 묵도를 합니다. 태평양 전쟁에 나가 있는 일본 군인들을 위한 승리의 기원을 합니다. 종을 땡땡땡 치면서 묵도합시다. 일본 잔재거든요. 그게. 그다음에 황국 신미서사를 낭송합니다. 그리고 예, 우미 유가바 합창을 하는데 동방요배의 풍경은 뭐냐면 동방요배 그러면 동방요배 세 번을 하면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일어나가지고 90도로 동쪽 방향을 향해서 최경례, 아까 얘기했던 90도 각도로 절을 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 옆에 가미다나, 일본 바로 신사를 하나 여기다 설치를 한 것이 의무조항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미 유가바라는 거는 뭐냐면 노래입니다. 바다에 나간다면 나의 시체는 바다에 띄우고 산에 나간다면 초혼해버린다. 아무튼 천안 가까이에서 죽는다. 뒤는 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예배 시간에 했던 고백이에요. 예. 이게 천안을 향해서 황국신민서사를 바로 낭독한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인용이 있고 어린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일제 그런 모지에 옷고 정말 생활을 하시면서 또 고문을 당하시면서 어느 날 순사가 고문을 하다가 주 목사, 일본 천황이 높으냐 그리스도가 높으냐 대답하시오. 주 목사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일본 천황은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 간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의 우편보좌에 지금도 앉아계셔서 조선은 물론 일본과 대동아와 전 세계를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 일본 천황은 반드시 죽는다! 지옥 간다! 너희들 일본 제국은 반드시 망할 것인다! 당신 일본 순사도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으시오! 안 그러면 당신도 망하고 지옥 갑니다! 쩌렁쩌렁 외쳤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이 절개, 신앙의 이 기계를 우리 이어받아야 되겠죠? 세상의 잘못된 길을 따라서 대세가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시 세상에 가는 길이 그게 다 맞는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 끝까지 진리의 길을 사수합시다. 믿음에 앞서간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최덕지 전도사님이에요. 또 이제 최덕지 목사님이 되죠.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의 바로 1호 목사 안수를 받으신 최덕지 목사님이에요. 최덕지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투쟁에 있어서 단연 가장 으뜸이 될 만한 분이에요. 교회사에 아주 굉장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1901년 통영 출신이에요. 1956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56년 동안 짧은 일기에 세상을 떠나는데 옥고를 치르다가 고문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1940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5년 동안 1차에서 5차까지 투옥이 됩니다. 그 일대기를 보면은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1차 투옥 1940년 마산경찰서에서 17일 동안 이분이 거기에 투옥이 됩니다. 이분은 들어갈 때부터 무기한 금식에 들어가요. 17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신사참배 절대 타협하지 않고 1차 투옥 때 승리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십니다. 2차 투옥은 1941년에 마산경찰서에서 이제는 진주경찰서로 또 옮겨가지고 2차 투옥을 당하는데 그 진주경찰서에 당시에 김을도라는 악명 높은 형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한테 잡히면 다 그냥 불게 돼 있어. 다 항복하게 돼 있어. 다 배도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 최덕지 전사님은 21일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문을,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하는데 너무나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병보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려나는데 이분이 그 21일 동안 그 감방 안에 있는데 이 김을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못돼 먹은 사람인지 밥을 이렇게 먹으라고 금식하는 줄 알면서도 먹으라고 자꾸 유혹을 하면서 밥에다가 소독약을 뿌려서 갖다 줘요. 냄새가 풀풀 날려. 최덕지 전사님은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소독약 뿌린 저 인간이 삼계탕 가지고 오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병보석으로 풀렸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느 날 대낮에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요. 열어보니까 형사 몇 명이 왔어요. 김을도가 왔어요.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뭘 들고 왔더라고. 뭘 가지고 왔을까요? 삼계탕을 하나 가지고 온 거야. 이거 드시고 빨리 회복하라고. 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차 투옥 때도 엄청난 일이 있었고 4차 투옥 때는 특별히 경남에서 감방 생활하시는데 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에 4번을 예배드려요. 하루에 새벽에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저녁에
이분이 5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한 번도 예배 시간을 어긴 적이 없대요. 그 엄청난 그런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근데 경상남도에서 깜빵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그게 미웠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 찬송 부르는데 막대기를 들고 와서 등어리를 막 패는 거야 그냥.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예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막 등짝이 막 피가 나올 때까지 막 두드려 맞으면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경상남도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 이 찬송을 힘있게 불러.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얼마나 우렁차게 부르는데 하도 약이 올라가지고 그때가 대안을 하루 앞둔 추운 겨울이었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일본 순사가 양동에다가 물을 떠다가 에라 맛 좀 봐라 물을 쫙 뿌려 몇 번? 33번을 뿌렸다고요. 33번. 동태가 될 때까지 완전 몸이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될 때까지 그 33번의 물을 맞아가면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일본 순사가 이런 지독한 년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한번 맛 좀 봐라. 당시에 제일 생지옥 같은 평양 감옥소를 이감을 시킵니다. 평양 가서 한번 추운 맛 좀 보라고. 평양 갔더니 다 뭐 알지 않겠어요. 일본 순사들이. 이 지독한 년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딱 들어오는 순간 최전도사 3분 줄 테니까 3분 만에 예배를 마쳐. 어떻게 3분 만에 예배를 끝냅니까? 그러니까 이 최전사님이 그 얘기를 뭐 들은 척 만척 안 하고 원래 했던 대로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가가지고 거의 반을 죽여놨어요. 그리고 깜빵에다 다시 쳐놓았을 때 그 깜빵 안에 그냥 쳐놓는 게 아니라 뒤로 손을 묶고 입에다가 고구마 스크를 여기다가 붙여놓고 칭칭 감아요. 왜? 기도하지 못하게, 찬송하지 못하게, 손도 못 쓰게. 근데 거기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미친 여자 아줌마 한 명을 같이 집어넣었어. 너 좀 스트레스 좀 받으라고. 근데요 놀라운 것은 예배 시간만 되면 이 미친 여자가 제정신이 돼요. 예배 시간만 되면은 손을 풀어줘, 입을 풀어줘. 그래가지고요 한 번도 예배를 어긴 적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비상간섭하신 것입니다. 일본 순사가 놀래가지고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고마스크가 어디 있어요? 변기통 위에 덜렁 거기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야, 이 여자가 그렇구나. 미친 여자가 완전히 미친 여자가 그걸 순사가 보고 나서 다시 그걸 입막 칭칭 감아. 또 예배 시간 되니까 또 이 여자가 정신이 돌아와. 풀어주네?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나중에 이게요. 손을 들어버려서. 그래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가장 큰 시련은 독방에다 집어넣는데 가장 추운 평양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일대기의 그 전기집을 보니까 독방에 있었을 때 그 온도가 영하 36도였더라. 36도의 그 차디찬 그 감방에서 하루에 네 번의 예배를 어김없이 드렸다고 그래요. 최덕지 전사입니다. 이분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한 다섯 가지 기도를 했더라.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해방을 위한 기도는 뭐 기본이고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드릴게요. 일본은 1945년 8월 17일 18일을 기해서 감옥에 있었던 한국계 지도자들을 하루에 전부 다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하려는 거사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한국계 지도자 중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깜빵 안에 누가 이 엄청난 음모를 누가 알겠어요. 완전히 에스더서입니다. 하만의 이거는 음모예요. 베르샤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12월 13일을 제비를 뽑아서 다 죽었어 너희들. 절대로 내가 다 한 놈도 안 더기 다 죽일 거야. 그랬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대역전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의 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었던 75,810명의 이 무리들을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날을 잊지 말자. 그게 바로 불임절이 된 거 아닙니까?
부림이라는 뜻이 뭐예요? 제비 뽑기라는 뜻이거든요. 재밌는 뜻을 하나님이 부림절이라는 단어에 부림절을 제비 뽑기라는 단어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차용하셔서 자자손서 이날을 잊지 말아라 라고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왜 제비 뽑기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부림절의 이름에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명을 하셨을까요? 하만이 제비 뽑기해서 뽑힌 게 12월 13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날짜를 뒤집어서 12월 13일, 14일 이틀 동안 하만의 무리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다 살아났습니다. 야, 그래서 저들의 모든 악한 괴계가 다 물거품이 되고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거기에 빠지게 된 날이 바로 뭐예요? 12월 13일, 14일 아닙니까? 그날을 잊지 말자 그래서 부림절을 제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근현대사 한국의 부림절이 뭐냐? 45년 8월 15일입니다. 그 배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제는 8월 17일, 18일 한국교회 지도자 1만 명, 2만 명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아셨죠. 시편 2편 말씀이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어째 열방이 분담해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내가 이 나라를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위대한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택정하고 내가 쓰려고 그러는데 일제 너희들이 뭔데 이 나라를 니들이 마음대로 죽이려고 그래? 말살하려고 그래?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 거사가 시행되기 전에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뻥 터뜨린 거예요. 이 히로시마입니다. 완전히 다 초토화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흔적도 없이. 이게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에도 8월 9일에. 저는 궁금해요. 이 사진 찍은 사람 살았을까 죽었을까?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나가사키에서도 한 7만 4천 명 죽었죠.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꿈에도 그리던. 여러분, 자유통일, 복음통일도 이와 같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들, 8월 17일 날은 원래 장례식 치르는 날이에요. 학살당하는 날입니다. 근데 8월 17일 날 여기에 있는 추록성도들이 다 이렇게 살아서 감옥 문을 열고 나와서 주기철 목사님 사택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에 단체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교회를 지켜 모아여 주신다!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신다! 절대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느냐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해방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1947년 1월 29일에서 여러분 3월, 2월 1일까지 수목금토 3박 4일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어디서? 경상남도 하만군 강명교회예요. 하만은 아마 우리나라 한국교회사의 예루살렘 가도 같은 곳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직접 가서 제가 탐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최덕지 전사님이 추록 이후에 했던 것은 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신사참배했던 이 죄악을 배도의 죄를 회개하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 출발지가 경상남도였어요. 그 핵심이 바로 하만군이더라고요. 이 조그만 시골이에요. 요 허름한 건물이 원래는 교회터였습니다. 여기에서 29일 수요일 저녁부터 회개 집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참 이상한 것은 여기 앉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강대상에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머리가 깨지려고 그래요. 이상한 경험을 한 거예요. 최덕전 사님이. 내려가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이상하다. 왜 그렇지? 그 다음날 목요일날 새벽 또 그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 강대상에 올라오니까 또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또 말짱해요.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 지도자였던 조용덕이라는 영수, 조용덕 영수 지도자 한 분을 잠깐 보자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원래 이 강명교회가 일제에 의해서 교회가 폐쇄된 교회입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그 틈에 누가 들어왔냐? 일본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사는데 이 강대상 자리에다가 가미다나 일제 신사를 여기다 설치하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오랜 세월 그거를 아는 순간 최덕진 선사님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여기서 예배드릴 수 없다. 결정을 내린 거예요. 신사참배로 더럽혀진 예배당은 마귀당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단호한 분입니다. 예배 장소를 바꾸자. 여기를 떠나. 어디로? 여기 옆에 한 20m 걸어가면은 마당이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불을 질렀어요. 한국교회사에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이때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교회를 다 소각시켰어요. 그 당시 초가집이었어요. 그 모든 직기니 물건이니 하나도 손을 안 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장소를 옮겨서 어디로? 오른쪽 한 20여 미터 쪽 마당으로 옮기는데 이 마당은요. 그 영수 되시는 조영동,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 사택입니다. 목사님 사택에 바로 마당이 있더라고요. 그 마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 한번 다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다가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마당이 바로 이게 지금 뭐 흔히 볼 수 있는 밭이지만 바로 이 장소에서 한 200여 명이 토요일 아침 새벽까지 예배드렸던 장소라고 그래요. 그 추운 엄동설 안에. 여기 서 있는 이분들이 서 있는 자리는 최덕지 전사님이 예배를 인도했던 장소입니다. 바로 정확한 지점에서 저희들이 서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 옆에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최건호 목사님이라고 함안에서 목회하시는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밭, 이 농사 짓는 이 밭 위에 최덕지 기념관이 세워지게 해주셔서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얼마나 철저하게 신사참배 반대 투쟁을 했는지 그 아름다웠던 신앙의 그 정신이 자자성성 계승되어지는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념관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아까 그 불태워서 소각하고 나서 한 30m 떨어진 바로 장소에 세워진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강명교회예요. 꼭 한번 가봐야 될 교회인데 저는 그냥 기약 없이 이 교회를 갔다가 클릭 한번 해주세요. 이 교회 본당 안에 있는데 놀라운 참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강명교회 초대 영수였던 조영덕 그 교회 지도자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고 3박 4일 있었던 아까 그 부흥집회 최덕진 선사님의 그 부흥 집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소년의 나이에 다 참석했던 분이에요. 그거를 똑똑히 기억하고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영상으로 다 찍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 그 원래 그 신사 참배가 있던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찬양이 은혜가 안 되더래요. 말씀을 전하는데 최 전사님도 죽겠고 앉아 있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고 뭔가 하늘 문이 꽉 닫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불을 지르고 예배를 장소를 옮겨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엄동소란이 얼마나 죽겠어요. 그런데 찬양하자마자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기름붐이 임하는 거예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 하만을 중심으로. 그 다음 3km 차를 몰고 갔더니 이 외암교회라고 있어요. 외암교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여기 보시면 저 왼쪽 위에 기와집 보이십니까? 저 기와집이 원래 외암교회 장소예요. 여기에 조영화 집사님이라는 분이 아까 그 강명교회 부흥에 다 참석을 했어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다 끝나고 최덕진 선생님한테 와서 조용히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여기 조그만 여기 외암이라는 곳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일제 신사 참배한 교회예요. 그래요? 와서 한번 부흥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에 가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소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기와인데 그때도 기와였다 그래. 기와 집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다 뜯어서 다 뜯어가지고 하천가로 가서 다 해체하고 불태웠고 다 불태우고 그리고 교회는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새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름다운 감동적인 에피소드는 조용하 집사님이 이 교회를 짓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기의 동산 부동산을 다 처분한 거예요. 자기 살 길은 전부 다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장봉기라는 집사님이 돈이 좀 있거든요. 그 조용하 집사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100%를 다 드린 걸 보고 감동받아서 조 집사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좀 재산이 있으니까 집하고 그리고 소 한 마리 땅 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떼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다음 여러분들 이 조그만 이 함안에서 이 두 교회를 중심으로 이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회개의 역사는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 선교회를 통해서 이 기도의 불길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개 도시에 대한 꿈을 가지고 평양의 능라도 그 경기장에까지 가는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불길이 하나님이 회개의 불길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여기에 보니까 이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이 전라도로 기도의 불길이 확산되잖아요. 지금과 똑같아요. 그리고 평안남도 평보 심지어 만주까지 전국적인 네트워킹이 조직이 되어서 이 기도의 운동이 불길이 확산이 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정리해보니까 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이 운동에 많은 분들이 헌신했는데 가장 핵심 인물이 누굴까요? 계속 나오는 분이 누구예요? 최덕지 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분이 이렇게 운동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이 사진을 주목하세요. 1947년 3월 10일 역사에 정말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1947년 1월 2월은 우리나라 한반도에 참으로 최악의 바로 시기였습니다. 건국이 안 되는 해방후 혼란 과정 속에서 자칫하다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나라가 건국될 정말 100% 200% 상황이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왜냐하면 건국의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죄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었거든요. 이거 누가 막겠어요? 이 거대한 흐름을. 그런데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1947년에 특히 미국도 좌우합작이라는 게 있어요. 공산주의자들과 야바르고 타협을 해서 우리나라의 통일 정부를 세우려는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미소 공동회담 1년 7개월을 끌고 가요. 이대로 갔다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연방제에 의해서 적화통일로 가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야. 동구유럽이 죄다 그렇게 해서 공산화가 된 거거든요. 이 대세의 물결을 누가 맡겠어요? 근데요, 47년 3월 10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트루만 독트린을 선언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소련 공산주의와 손잡고 가깝게 잘 지내고 왔는데 이제로부터 우리는 소련 공산주의에 결별한다! 결별을 선언한다! 우리는 절대 공산주의와 같이 가지 않겠다! 등을 돌리는 결별 선언이 트루만 독트린이에요.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해방 후 혼란 과정 속에 건국의 그러한 상황들이 자칫하다가는 공산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반전이 일어나서 이 선언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바로 건국으로 흐름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이 통치자의 마음이 대통령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또랑물을 말하는 거예요. 또랑물은 누가 마음대로 만들어요? 누가 마음대로 없앱니까? 누가 마음대로 길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농사꾼 마음대로 해요. 그와 같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또랑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그 배후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 기도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아까 바로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1년 7개월 동안 순진무구한 평화 공세에
미국 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공산주의와 손잡고 통일국가를 수립하려고 했던 노력을 완전히 이제 끝내죠. 이게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 결과 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엄청난 사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은 한 나라도 빠지지 않고 100% 전부 다 공산국가가 됐어요. 소련 주변에 있었던 모든 연방 지역의 그 인접국가들은 전부 다 공산화가 되었어요. 누구도 공산화의 그 대세를 피해간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딱 유일하게 한 나라 코딱지만에 보이지도 않아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조그만 나라 있는데 이 나라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확대해 보니까 이야 이 나라는 전부 다 공산화가 됐는데 유일하게 공산주의 국가가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되어서 72년째가 되어진 2019년까지 망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바탕 위에서 세계 유례가 없는 한국교회 부흥의 축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세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 이뤄낼 수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또다시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오늘 마지막 오늘 이 예배 폐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 시간 이 얘기를 끝내려고 그래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도 하지만은 그 6.25 격전지를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 두 번, 어떤 때 세 번도 돌아다녀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격전지 탐방합니다. 오늘도 여기 끝나면 여러분 여기에 광주에도 6.25 격전지가 있습니다. 아세요? 가서 제가 한번 탐방도 하고 사진도 찍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다 피 흘리며 지켜낸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저 얻어진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피를 흘렸든지 국군용사가 피를 흘렸든지 유엔용사가 피를 흘렸든지 건국의 아버지 세대들이 피를 흘렸든지 다 피 흘리며 지켜낸 땅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한 예를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현대사의 최대 위기는 역시 6.25 전쟁 3년 1개월 이틀 1129일 동안의 이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위기는 역시 낙동강 방어선 바로 전투 기간 55일 동안의 기간이었어요. 이제 국토의 10%만 남고 90%를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난 오신 목사님들이 초량교회에서 또는 부산의 중앙교회에서 항성교회, 광복교회 여러 교회에서 심지어는 해운대 백사장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모일 수 있는 공간마다 다 모여 구독운동장에서도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자, 낙동강 방어선 바로 사이에 두고 이 나라가 정말 절체절명의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에요. 저는 여기 다 가봤습니다. 240km의 이 모든 이 방어선이 어디 하나 격전지가 아닌 곳이 없어요. 다 격전지입니다. 근데 이 외관을 한번 주목하세요. 왜? 외관이 뚫리면 바로 대구가 점령됩니다. 그럼 부산이 점령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외관에 대거 집결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부동도 마찬가지예요. 다부동. 그리고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영천입니다. 영천. 제가 여기 외관과 다부동은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영천이 있는데 영천이 9월 5일 날 되었을 때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55일 동안 뭐 바람 잘 날 없어요. 항상 매일매일 눈만 뜨면 위기가 오고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그러다가 야, 이거 이 나라 끝나겠네. 순간순간 계속 왔는데 특히 그 절정이 영천이 점령되었을 때예요. 왜? 영천이 점령되면 대구가 점령됩니다. 그리고 부산이 점령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맥아더가 이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보따리 싸들고 일본으로 철수하자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비밀리에. 아셨어요? 인천상륙작전을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그만큼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워커 장군한테
워커는 당시에 정일권 육군 총참모장한테 이 지시를 내립니다. 영천을 탈환하지 못할 경우 이 나라 끝난다. 미8군은 일본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군 2개, 3개 사단 포함해서 약 10만 명의 요인들을 괌이나 하와이로 철수시킬 것이니 준비하시되 극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일권 육군 참모총장이 자기만 알면 됩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거를 갖다가 이 비밀을 알려주니까 대통령이 대노를 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워커 장군 보기보다 겁쟁이구만.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왔는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영천을 빼앗다고 이제 와서 불리하니까 일본어 빼겠다고? 철수하라면 철수하라. 비겁하기는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결사항전을 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친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책도 썼지만은 이분에게 배워야 될 점은 뭐냐? 뒤돌아서서는 한없이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 장소를 잊지 마세요. 부산의 동아대학교의 부속 건물인 바로 건물 거의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우리 6.25 동란 때 바로 이 장소가 최초의 구국기도회가 있었던 장소예요. 원래는 8월 16일 날 처음 있었고 그때 외관이 점령되기 일보 직전에 한참 그때 막 목사님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게 바로 구국기도회가 처음이라면 영천 빼앗겼을 때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몇 명이 왔을까요? 서울의 금호동에 금호교회를 설립하신 그 이응화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76명이 이 자리에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벨트 다 풀고 우악이 다 벗고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영천을 우리가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나라 끝나는데 이 나라 살려주실 때까지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신발 벗고 벨트 풀고 우악이 다 벗고 여기에서 결판 내고 여기에서 나올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같이 기도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다음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몰려들어서 수용 공간이 협소하니까 초량교회로 이제 가게 됩니다. 초량교회 250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 거예요. 단체 사진을 찍은 거죠. 여러분들 이때 250명 중에서 생존해 계신 분은 거의 없어요. 한 두 분 정도. 저는 다 만났어요. 부산에 살아계시는 정금준 장로님 93세입니다. 이 보름 동안에 구국기도회, 통회자복기도회 다 참석하셨어요. 또 한 분 서울에 계시는 이창은 장로님입니다. 이분들의 증언과 여러 자료들을 다 종합해 본 결과 이 통회자복 초량교회의 구국기도회는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일주일만 딱 계획하고 끝나려고 그랬어요. 일주일. 그런데 돌발 상황이 생긴 거예요. 당시에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상돈 목사님, 주강사는 요 밑에 세 분입니다. 김시선 목사님은 당시에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그랬어요. 생소한 분이죠.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입니다. 역시 주강사는 박윤선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셋째 날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부선 선교사님의 얘기를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부선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죠. 미국 사람이에요. 브루스 헌트의 그 미국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대부분이 다 배되기를 걸어갈 때 이분은 신사참배 철저하게 극렬 투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옥고를 치르신 분이에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와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신사참배를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시면서 배도하지 않은 한부소 선교사님 얘기를 막 설교하다가 이분 얘기를 막 증언하는데 박윤선 목사님도 회개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솔직히 저도 한번 절을 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도 절을 한번 했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다 사실은 다 신사참배에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찔림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하고 우리 신사참배 회개해야 된다. 왜? 우리 해방 이후에 5년이 지나도록 한국교회는 제대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회개한 적이 없거든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할 것이지 네가 뭔데 회개하라 마라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런 식으로 막 오히려 맞불을 넣는 목회자들이 많았지, 이렇게 회개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러다가 유교가 뻥 터진 겁니다. 유교가 왜 터졌느냐? 이때 와서 깨달은 거예요. 피난 그 상황에서 초량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신사참배 회개 안 한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신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이분 얘기와 함께 우리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 막 불길이 팍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의 불길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리고 끝내야 되는데 우리 일주일 더 연장합시다. 일주일을 더 연장한 거예요. 그래서요. 보름 바로 기도회가 된 거예요. 보름 동안에.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하는데 수요일부터 여러분 끝나는 시간까지 정확히 10일 동안이에요. 10일 동안 이 회개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 지금은 신사참배랑 관련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제2, 제3의 신사참배의 죄악이 있죠. WCC입니다. 언제 하면 그거 가지고 교단과 교파가 초월해서 제대로 회개한 적 있나요? WCC 회개해야 됩니다. 2013년에 10차 총회를 부산에서 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끌어들인 이 책임.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위키백과 들어가서 제가 13년 이후부터 그 WCC 이후에 지금까지 사건 사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웬 국가적인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전에는 있나 보니까 드문드문 있었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10차 WCC 총회를 통해서 막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2주 동안의 초량교회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 망해도 이 나라 하나님이 그냥 끝장내려고 그랬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난 게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빼앗겼던 영천을 기적적으로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적 3,799명을 사살했어요. 3,799명. 영천에 걸어다니는 인민군들은 다 죽인 거야.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죽었어. 우리 아군은 몇 명 죽었죠? 29명만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우리 한 명 죽을 때 적을 130명 죽인 거예요. 6.25 최초의 대승이 영천 전투입니다. 이거는요, 교회사예요, 교회사. 하나님이 이기하신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 13장에 보니까 6.25 전쟁과 똑같아요. 당시에 남유다의 아비야 왕, 군대는 40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군대 80만, 쟤네들이 기습 남침을 했어, 포위를 했어. 누가 봐도 이거는 꼼짝없이 망하는 거예요. 도가내든 쥐거든요. 그랬을 때 아비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80만 북이스라엘의 그 대군 중에 50만이 완전히 전멸당한 겁니다.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니까 땅이 고침받는 기적이 온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영천전투의 대승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6.25 전세를 뒤집는 대반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천 상주작전으로 찾아온 겁니다. 포기했던 인천 상주작전 계획을 다시 개시하는 거예요. 맥아더가 그렇게 기뻐했다고 그래요. 영천을 탈환해서 와 대단하다. 다시 인천 상주작전. 이 작전을 개시한다. 그래가지고 군 최고 수뇌부에서는 전부 다 말렸는데 성공률이 5천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 첫 번째, 이게 인천은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 이 조수간만의 차가 9미터나 되는 1등, 2등 하는 곳입니다. 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요. 7만 6천 명의 유엔군을 태운 261척의 배가 2시간 만에 어떻게 상륙합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수로가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 이게요, 암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작전 자체가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도박이나 마찬가지. 근데 맥아더는 밀어붙인 거예요. 그 배후에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1000개 하늘의 계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훗날 자서전에. 그게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이 나라 살리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고 세운 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의 훗날 고백이 이거예요. 뒷부분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교육자들의 통회자복의 회개가 있은 후에 유엔군이 승리하고 공산군은 38선 이북으로 물러가게 된 사실입니다. 회개의 사건에 뒤이어서 승전한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이게 부평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부평에서 체포되어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바로 인민군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러한 반기독교 어둠의 세력들, 이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전부 다 초토화가 되어질 지어다. 파쇄되어지고 무너지고 무너질 지어다. 백기를 들고 투항하게 될 지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배후의 기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9.28 서울 수복 장면이죠. 그리고 빼앗겼던 서울, 바로 수복을 기념하는 서울 환도식. 9월 29일 12시에 하는데 맥아더와 이승만 대통령이 저렇게 등단하시는데 맥아더 장군이 했던 말이 뭐냐, 처음에. 오늘의 승리는 누구 때문이다? 오늘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맥아더 장군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 아닌데 중앙청 이 건물에서 이렇게 엄숙하게 행사를 치르는데 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뭐 하는 장면일까요? 확대를 해보니까 뭘 전달을 하고 있죠? 종이 쪼가리를 들고 있었는데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1호 태극 무공훈장입니다. 태극 무공훈장은 반짝반짝 이거 훈장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훈장을 만들 새가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망할 판인데 언제 이거 만들고 깎고 자시고 할 게 언제 있어요? 죽다가 살아난 상황에서 보니까 아, 너무나 훌륭한 공을 세웠단 말이죠.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되겠는데 훈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 종이 쪼가리에다가 가지고 와! 대통령에게다가 태극무공훈장! 글자로 그냥 쓴 겁니다. 일단 임시로. 그래서 그거 읽고 전달하고 3개월 뒤에 우리나라 장관을 도쿄에 있는 사령부로 보내서 정식으로 수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응? 참. 그러면서 감격적인 건 뭐예요? 이거예요. 맥아더 장군의 마지막 피날레를 어떻게 장식합니까? 우리 이제 끝나면 폐예배들이죠? 이게 마지막 끝나는 장면이네. 뭐 하는 장면일까요? 맞춰보세요.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서울 환도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맥아더 장군이 기도하고 마치겠다는데 누가 이 일을 제기합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일어나서 이 군인들도 아마 주기도문을 했겠죠. 그래서 모자를 벗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면서 서울 환도식을 엄숙히 치르는 행사가 이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손에는 성경의 말씀과 또 한 손에는 역사를 아는 이 통찰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신과 또 용기와 또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물론 교회에서는 이렇게 자주 안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기회를 또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행하셨는가 그런 역사들을 많이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은 그때보다 더 최악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권은 다 장악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3일 동안의 이 금식성에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 안디옥교회가 그 옛날 지역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초량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초량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광주 안디옥교회를 통하여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선교회가 또한 그러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합시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세산을 심판하리니. 에세산을 심판한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 반기독교 세력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말하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묶고 있는 이러한 사회주의의 망령, 공산주의의 망령, 주체사상의 망령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 지어다! 동성애의 망령이 이 땅 가운데서 무너질 지어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침에도 우리 베이로 목사님 너무 큰 애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 다하여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 그런 헌신과 결단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나라를 놓고 있는 모든 감의 세력, 사망 권세, 흉악의 결박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주의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